어제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앞서 뉴욕 증시가 흔들렸지만 우리 시장은 미국과 긍정적인 디커플링이 나타났습니다. 저 PBR주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반면 AI 모멘텀이 CXL까지 이어지며 반도체 업종이 강했는데요. 저 PBR주의 강세가 한풀 꺾이는 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는 1.1% 떨어져 2620.4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와 달리 코스닥은 0.96% 올라서 853.30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이 오전장에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낙폭을 축소했고 코스닥은 상승 반전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어제 1,084억 원 순매수, 9거래일 연속 매수세에 이어갔고요. 개인도 4,077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 순매도 규모를 축소하면서 659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584억 원 순매도했고요. 개인 투자자만 1,26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위권 종목 중에 기아만 0.34%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1%대 약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선 에코프로비엠이 1.46% 상승해 243,500원, HPSP가 3.88% 강세로 종가 61,600원이었습니다. 그제 상한가를 찍은 엔캠, 어제도 3% 추가 강세 보이며 275,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소비자 물가의 환율은 껑충 뛰었습니다. 어제 7원 30전 올라서 1,335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나흘 만에 하락했죠. 2월 초에 저 PBR주 테마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던 지수가 한숨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CPI 영향도 있겠지만 이 증시가 레벨 부담이 느껴질 만큼 많이 상승한 데 조정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선행 주가 수익비율 PER이 거진 11배까지 상승했는데요. 지수가 초저금리 기간을 제외하고는 2013년 이후에 이 11배가 상단입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레벨 부담 구간에 접어든 상황인데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시장이 다음 내러티브,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고민을 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3월 말에 배당금이 지급이 완료가 되고 총선 이후에 증시 부양책의 정책 모멘텀도 소진이 되겠죠. 게다가 6월엔 공매도 재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을 다루면서 2분기까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당장 3월부터 시장의 색깔이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는 시장이 미국의 AI 테마와 일본의 저 PBR 테마를 가져와서 주가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IT 모멘텀이 이미 고점에 도달을 했고 저 PBR주 장세도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12월이었던 배당락이 2월에서 4월로 이동을 하면서 이 배당을 받기 위한 수요가 미뤄져서 이 종목들이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고요. 저 PBR주가 계속해서 가려면 ROE가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 기업들이 잘 벌지 못하기 때문에 저 PBR주의 장세가 이번 달에 그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미국의 AI와 일본의 저 PBR을 지나서 이제 하나 남은 테마는 인도의 중소형주라고 설명을 합니다. 미국의 IT 실적 모멘텀이 꺾이고 한국의 자동차와 금융주의 배당락이 지나는 시점에 이 3, 4월에는 중소형주가 강할 것이란 판단인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테마 투자 접근이 가능한 2차 전지가 바이오나 헬스케어 테마보다 매력적일 것이라고 추천했습니다. 저 PBR주에서 계속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순환매가 돈다면 이 코스닥 2차 전지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습니다. 뉴욕 증시 반등으로 오늘 우리 증시 기분 좋은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머니쇼와 함께 개장 준비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